파피루스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파피루스의 책 읽는 하루를 찾아주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은 오래간만에 현진건 작가의 작품을 읽어드리려고 하는데요. 제목이 발입니다. 사람의 손과 발 할 때의 발이 아니고요. 여름에 너무 더워서 문을 닫지 않으려고 할 때 문 앞에 치는 차양 같은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잘 아시죠? 발을 쳐두면 바람은 그냥 솔솔 들어오지만 뜨거운 햇빛은 막아서 방 안에 그늘을 만들어주죠. 그런 발을 의미합니다. 근데 소설에서 제목 발엔 중의적인 두 개의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말씀드린 그 발이고 또 하나는 소설을 들으시면 아시게 되니까 본문에서 확인해보세요. 오늘의 단편소설 발을 쓴 현진건 작가는 운수 좋은 날과 술 권하는 사회, 비사감과 러브레터를 쓴 작가입니다. 학창시절에 운수 좋은 날이나 비사감과 러브레터는 시험에도 나오기 때문에 다 아실만한 작품일 텐데요. 지금은 고전이 되어버렸지만 그렇다고 요즘 작품들에 비해서도 뒤떨어진다는 느낌은 전혀 받을 수가 없어요. 현대 작품이라고 해서 다 좋은 작품은 아니거든요. 사실 제가 읽어본 많은 현대소설 중에서도 수준 미달의 작품들도 가끔씩 눈에 띄곤 합니다. 그런데 과거의 작품들 중엔 지금 내놓아도 크게 히트할 만한 작품들이 여럿 있어요. 일단 좋은 작품은 제가 보기에 시대의 구애를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명작이라는 칭호를 얻는 거겠죠. 그런 훌륭한 작품을 쓴 작가의 반열에 올릴 만한 작가가 바로 현진건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현진건의 잘 알려지지 않은 작품 발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즐겁게 감상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좋은 컨텐츠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발, 현진건. 기억이 좋은 분은 작년 여름 야시에서 순사가 발장수를 차 죽인 사단을 잊지 않았으리라. 그때 모든 신문은 이 기사로 거의 3면의 전부를 채웠고 또 사설에까지 격월 신랄한 논조로 무도한 경관의 폭행을 여지없이 비난하고 공격하였었다. 온 세상도 이 칼자루의 위풍을 빌려 무고한 양민을 살해한 놈을 절치부심하였었다. 더구나 그 무참하게도 목숨을 빼앗긴 이야말로 씻은 듯한 가난뱅이이며 10살 먹이가 마지고 7살, 5살, 3살 먹이의 부친이며 성한 날 별로 없는 뇌집병쟁이의 남편이며 웬 집안 식구를 저 한 손으로 벌어 먹여 살리던 그가 비명횡사를 하고 보니 그의 가족은 무엇을 먹고 살 것이랴. 그 아내 되는 이는 어린 자식 넷을 대불고 병든 몸을 끌며 거리에 구걸하는 수밖에 다른 도리가 없는 형편임을 알 때에 세상의 뜨거운 동정은 피해자에게 모이는 일변으로 이 참극을 일으킨 흉한에게 대한 미움은 한층 더 심해지고 한층 더 깊어졌다. 일 저지른 이가 법에 따라 상해치사죄로 5년이란 긴 세월에 징역 언도를 받았건만 그래도 공부는 풀리지 않았었다. 경관이라 해서 법률을 굽혔다고 판결에 불만을 품은 이까지 있었었다. 이대도록 가해자에 대한 민중의 감정은 사람으로 가질 수 있는 한끗 가는 미움이 있었다. 그러나 그 속사를 자세히 알고 보면 이 극흉 극악한 죄인도 그리 미워하지 못하리라. 센티멘털한 이 같으면 한 방울 눈물조차 아끼지 않으리라. 그 또한 주어서 받지 못한 사랑의 가련한 희생자이기 때문이다. 서울이 객지인 그가 머물고 있던 여관은 금부 뒷골에 있었는데
여관이라 해도 드러내놓고 손을 치는 게 아니라 아는 이만 알아서 찾는 객주라면 객주요, 염집이라면 염집이었다. 그 집엔 어쩐지 비밀이 있는 듯하고 어쩐지 사람의 마음을 달뜨게 하고 어쩐지 야릇한 희망을 품게 하는 일종 기괴한 분위기가 떠돌았다. 이 분위기는 그 집에 한번 방문만 한 분이면 대개 느낄 수 있으리라. 문간에서 이리 오너라 하고 부르면 걔 누구세요? 하는 간드러진 목소리가 받는다. 이 소리만 들어도 허허한 사내의 마음은 뛴다. 짝짝 하고 신끄는 소리가 나자 늘 닫혀있는 중문이 바시시 열리며 평양식으로 얹은 머리를 한 여편네가 찰찰 넘을 듯한 애교의 웃음을 띤 얼굴만을 나타낸다. 그 얼굴은 분명히 40을 훨씬 지낸 얼굴이로되 유달리 붉은 입술과 뺨이 환향기를 띠고 사람을 끈다. 그는 주인 노파다. 그리고 또 중문 안까지 쑥 들어선이면 기름으로나 닦았는지 반들반들한 마루, 뒤주, 그 위에 차곡차곡 얹혀있는 윷나는 항아리들. 그보담도 북창이 터진 곳에 흔히 기생집에서 볼 수 있는 목재 1번 경대가 눈에 뜨이리라. 여러가지 기름병, 여러가지 분갑을 실은 그 경대만 보고 못 견디리만큼 그 임자에 대한 호기심을 품는 이는 매우 불행한 사람이다. 대개는 팔뚝까지 올라간 지짐이 속적산 바람으로 그 경대 앞에서 머리를 빗든지 분을 바르든지 하는 그 임자를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으니까. 스물이 되었을까 한 그 여자는 시집을 갔다가 못 살고 왔다고도 하고 기생 노릇을 하다가 그만두었다고도 하는 주인 노파의 딸이다. 전제가 좀 장황한 듯하지만 그 집의 짜임짜임도 설명 안 할 수 없다. 고항하고 대문간이 있는 채는 따로 떨어졌는데 이 한 채를 떼어보면 그 집은 하릴 없는 고물의 정자 모양으로 생기었다. 건넌방 다음에 사간 대청이 있고 그 다음에 안방이 있는데 머리방과 합해서 삼간이 되는 안방이 앞으로 쑥 내민 곳에 부엌이 딸려서 몸체는 기역자로 꺾였다. 뒤곁을 돌아보지 않은 이는 그 집이 통이 그뿐인 줄 알지만은 실상은 그렇지 않아 안방이라는 이보담 머리빵 뒤에 옆으로 되어서 또 이간 마루가 있고 그 마루가 끝난 곳에 나란히 방 둘이 있다. 이 뒤채와 통례를 하자면 부엌 뒷문과 머리빵 옆을 뚫은 쌍바라지가 있을 뿐이다. 일 일어난 인물엔 건넌방에 학생들이 기숙을 하고 안방은 물론 주인 노파가 있고 딸은 머리빵에 거처하고 뒤채의 첫째 방에는 문제의 순사가 들었고 둘째 방에는 28세 됨직한 청년 신사, 그 집에선 김주사라고 부르는 이가 들어있었다. 이 김주사는 귀공자답게 해사한 얼굴의 임자인데 오정 때 가까이 일어나 면도질이나 하고 하이칼라 머리를 반지레하게 지코나 바르기에 해를 지우는 걸 보면 하는 노릇은 없는 듯하건만 양복을 벌벌이 걸어두고 사흘 도리로 갈아입으며 돈도 풍성풍성하게 쓰는 걸 보면 아마 시골 부자의 자제인 듯하다. 일 일어나기 전날 밤 새벽 2시 뒤채의 첫째 방에서 드르렁드르렁 코 고는 소리가 난다. 둘째 방 문이 소리 없이 열리자 김주사의 셔츠만 입은 도깨비 같은 모양이 나타나더니 옆방의 숨소리에 주의를 하며 발끝으로 가만가만히 걸어서 열려있는 머리빵 쌍바라지 안으로 사라진다. 전등불이 환한 머리빵 분홍 모기장에 주인의 딸이 잠이 들었다. 못이 겹이불이 꾸김꾸김해져서 발치에 밀린 것은 잠결에 차 던졌음이리라. 정강이까지 올라간 지짐이 속곳, 팔뚝까지 올라간 지짐이 적삼, 그것도 더웠던지 하부시 단추를 빼어 보이한 젖가슴을 아른아른히 드러내었다. 모기장의 분홍색 반영으로 말미암아 봄날의 꿈빛 같은 발그레한 그림자가 슬쩍 한끗 가는 이 자극을 덮어서
그곳의 전경을 한층 더 농염하게 하고 고혹되게 하고 풍정있게 하고 있다. 방 안에 들어서자 종용하게 또는 황급하게 쌍바라지를 닦고 난 사내는 계집의 자는 양을 물끄러미 바라보더니 제가 얼마나 복된 사람임을 새삼스럽게 느끼는 듯이 싱그레 웃다가 모기장을 들추고 들어온다. 사내의 입술이 계집의 입술에 닿았을 때 자던 이는 깜짝 놀라며 눈을 크게 뜬다. 김주사인 줄 알아보자 계집은 안심된 듯이 떴던 눈을 다시 스르르 가물랑 말락하고 방글에 웃으며 나는 누구라고? 하였다. 왜? 순사인 줄 알았던? 그래요. 난 그 왼수의 놈이 또 왔는가 하였지. 계집은 이런 말을 하고 제 어미를 닮아 유달리 붉은 입술을 동글게 벌려 하품을 한번 하더니 포동포동하게 살찐 손으로 얼굴을 몇 번 비비고 지나치게 순 많은 눈썹을 몇 번 찡긋찡긋하자 쾌히 잠을 깬다. 쌍꺼풀 진 눈알엔 조금 붉은 기가 도는 듯하다. 여는 말끝을 이어 간드러지게 그런데 왜 인제야 오셨슈? 밤이 꽤 늦었지? 벌써 올 마음이 굴뚝 같았지만 그 비러를 먹을 놈이 세상에 자야지. 인제나 자는가 하고 귀를 기울이면 권연 빠는 소리가 났다가 한숨 쉬는 소리가 났다가 부스럭부스럭 몸 비비대는 소리가 났다가 너한테 몹시도 반했나 보더라. 흥! 속없는 사내! 하고 여는 코웃음을 웃는다. 놈도 웃으며 그런데 저녁에 놈팽이가 너더러 무해라고 그렇게 지절대던 살다가 별꼴을 다 보아 어느 선술집 신세를 졌는지 술이 잔뜩 취해가지고 남의 방에 탁 들어오더니만 누가 청이나 한듯이 제 신세 타령을 늘어놓겠지. 나이 30에 아직 장가도 못 들었다는 둥 집에는 아버지도 안 계시고 홀어머니뿐이라는 둥 또 그 꼴에 제 칭찬이 장관이지. 경관 노릇 3년에 남 못할 일 한 번 한 법 없이도 근무라든가 뭐라든가를 착실히 했다나. 그래서 웃사람에게 잘 보여서 4월이면 경부가 되겠고 경부가 되면 한 달에 80원 벌이는 된다든가 만다든가. 이러고 한참을 씩둑 꺽둑 하더니 아닌 밤중에 홍두깨 내밀기로 남의 손을 덥석 쥐며 같이 살자고 하겠지. 그래서 아주 눈에 눈물을 글썽거리며 내가 무슨 노릇을 한들 너 하나 못 먹여 살리겠나. 경부가 되거든 고향으로 제 고향이 인천이라나 전근을 시켜달라고 해서 둘이 재미있게 살자꾸나. 어머니 한 분 계신데야 60이 넘은 노인이시고 단 둘의 살림이라 편할 대로 편히 해주마고 꿀을 담아 붓는 소리로 수단껏 꾀이겠지. 그래 너는 무해라고 대답을 했니? 차차 생각해 보아야 알겠다고 하였지. 생각해 본다긴 딱 거절을 해버리지 않고 어이구 그런 쑥덕이라도 그래도 순사 나으리의 행투가 있다오. 공연히 비위를 거슬렀다가 마음에 꼭 끼면 어쩌게. 슬슬 간장이나 녹여주는 게 낫지. 예끼 요약한 년 같으니 하고 놈은 불시에 년을 껴안는다. 변통 없이 제 것임을 누구에게 자랑이나 하듯이 그들의 입술은 몇 번 붙었다 떨어졌다 하였다. 그런데 논팽이가 우리 둘이 이러는 줄 알면 여북 속이 상할까. 그 천치가 한 달을 같이 있어도 눈치를 못 알아채겠지. 이제 그만 놓아요. 남 더워 죽겠구먼. 이딴 보아. 여는 벌떡 일어 앉아 활활 부채질을 하다가 아이 더워 죽겠네. 저 쌍바라지를 열까? 열었다가 그놈이 엿보면 어쩌게? 자는데 어쩌려고? 그래도 깰는지 않아. 그럼 어찌해? 어쩔까? 문을 열고 내 치마로 가릴까? 이런 바보. 치마로 가리면 바람이 어디로 들어오게? 발 같은 것을 쳤으면 좋겠군. 어디 발이 있어야지. 불쌍한 우리 주인공은 이런 사연을 꿈에도 몰랐다. 그 이튿날, 그날이야말로 무서운 운명의 검은 손이
저희 덜미를 짚을 줄은 모르고 생각해보마 한 계집의 말을 반승낙으로나 생각한 그는 복된 희망에 가슴을 두근거리며 근무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 그날인즉 스무하루 월급날 밥값을 치르고 남은 돈으로 장래 아내에게 무슨 선사를 할까 하는 것이 큰 궁리였다. 금반지를 사다 줄까? 옷감을 끊어다 줄까? 양산을 사다 줄까? 이런 생각에 그는 때때로 정신을 잃고 멀거니 먼 산을 바라보고 있었다. 금반지와 옷감엔 돈이 조금 모자라고 양산은 있는 모양. 차라리 저녁에 대불고 나와서 야시로 산보나 하다가 탑동 공원 안에 있는 청목당 지점에 들어가서 어디 조용한 방을 지우고 권커니 잣커니 웃고 즐기다가 반승낙을 완승낙으로 바꾸는 게 나으리라고 생각하였다. 저녁을 먹고 사복을 갈아입은 그는 작정한 대로 실행하려 하였다. 몹시 덥고 하니 야시에나 나가 바람이나 쏘이고 들어올까요? 하고 얼굴을 붉으락 푸르락 하며 무심한 듯이 말을 붙여보았다. 의외에 저편이 선선히 승낙하였다. 그래 볼까요? 그런데 청이 하나 있는걸요. 무슨 청이십니까? 딴 청이 아니라 발 하나만 사주어요. 저편은 이 편이 깜짝 놀랄 만치 뒷방에까지 들릴 큰 소리로 불쑥 이런 말을 하였다. 그래도 눈치 없는 이 편은 그런 무관한 청을 받는 것만 어떻게 기쁜지 몰랐다. 완승낙을 받을 전조와도 같았다. 이 편의 입이 저절로 벌어지노라고 저편의 얼굴을 떨며 지나가는 비소의 경련을 알아볼 길이 없었다. 사드리고 말고. 여는 다정한 듯이 놈의 곁으로 바싹 다가들어 눈으로 제 방의 쌍바라지를 가리키며 귀에 대고 속살거렸다. 나으리 혼자만 계시면 뒷문을 그대로 열어놓은들 어떠랴마는 딴 손님이 계시니까 어데 만만해요? 닷자니 덥고. 암 그렇지 그래. 사랑에 취한 이는 지당하온 말씀이라는 듯이 고개를 수없이 끄덕거렸다. 사랑하는 이를 대불고 나선 이에겐 와락와락 찌는 듯한 공기도 시원하였다. 짝달막한 키가 급작스럽게 커지고 까무잡잡한 얼굴이 휘어지며 얽은 구멍조차 막히는 듯하였다. 통이 못생긴 저는 간 곳이 없고 아름답고 훌륭하고 헌출한 사내가 그의 속에 깃들이고 말았다. 앙바틈하고 짤막한 다리를 길고 곧긴 한 듯이 흥청흥청 내어 던질째 종로가 비잡게 왔다 갔다 하는 어느 사람보담도 제가 복 많고 잘난 듯 싶었다. 동글게 뭉친 어깨를 바짝 뒤로 젖혀서 달그의 무리에 섞인 봉이나 무엇같이 도고한 탯자락을 빼었다. 그리 크지 않은 얼굴을 어마어마하게 찌푸렸는데 그 표정은 마치 너희는 몰라도 나는 경관님이시다. 내게 손가락 하나라도 대었단 봐라. 내 사랑의 보는 앞에서 내 위엄을 알려줄 테니 하는 듯 하였다. 야시에 버려 있던 모든 것이 그의 흥미를 끌었다. 철물전 앞에도 걸음을 멈추었다. 허접쓰레기 파는 데에서 책을 뒤적뒤적 하기도 하고 과일전에서 과일을 들었다 놓기도 하였다. 경매하는 데서 얼음얼음도 하고 구경꾼을 둘러세우고 약을 파는 광고장의 연설에도 귀를 기울였다. 장래 아내와 어깨를 겨누고 거니는 시간을 한시라도 오래 끌고 싶었습니다. 예정한 계획대로 한시바삐 아늑한 요리집에 들어갈 생각이야 간절하였으되 그것은 너무도 행복된 일이어서 얼른 실행하기가 아까운 듯하였다. 마음이 조마조마도 하였다. 확실무이하게 제 앞에 놓인 행복이니 꼭 부여잡을 시간을 잠깐 느린들 어떠하리. 그래가지고 얼마 안이 되어 끔찍한 행복이 닥쳐온다는 짜릿짜릿한 예감을 맛본들 어떠하리. 이럴 즈음에 연의 목적한 바 발전이 거기 있었다. 여기 발전이 있군요.
하고 여는 아까 띈 비소를 또 한 번 띄우며 전 앞으로 들어선다. 놈은 지금 발살 생각은 조금도 없었다. 홀리니의 청인이 사주기는 사줄지라도 요리집에서 돌아오는 길에 살 작정이었다. 그러나 연이 들어서는 받자에야 저도 들어서는 수밖에 없었다. 이런 것 저런 것 허청으로 고르는 체하다. 그 중에 하나를 집어들고 값을 물어보았다. 3원만 내십시오. 50점만 주지. 하고 놈은 연을 향해 웃어 보이었다. 그건 말이 됩니까? 아닙시오. 하고 발장수는 기막힌 듯이 한번 웃고는 먼 산을 본다. 그 태도가 조금 비위에 거슬렀으되 어처구니 없이 금을 깎는 것을 생각하고 웃고 일어설 수 있었다. 그 전을 한 두어 걸음 떠나가자 그 장수를 한번 보기 좋게 닦아세우지 못한 것이 후회가 됐다. 계집 앞에서 제 위엄과 세력을 보일 꼭 좋은 기회를 잃은 것이 원통하였다. 남과 시비 한마디도 똑똑히 못하는 반편으로나 알지 않을까 하며 몹시도 높던 제가 문득 납작해진 듯해서 불쾌하기 짝이 없었다. 어찌하든지 이 분풀이를 하리란 생각이 그의 마음속 어디인지 움직이고 있었다. 얼마 가지 않아서 둘째 번 발전이 거기 있었다. 한 40이 됨직한 성미 괄괄하게 생긴 그 주인은 무슨 화증 나는 일이 있는지 모르면 모르되 흥정 없는 까닭이리라. 잔뜩 얼굴을 찌푸리고 속상하는 듯이 곰방대에 담배를 떨고 넣고 한다. 연 놈은 또 발을 이것저것 고르다가 아까 모양으로 값을 물었다. 2원 80전이요. 50전에 파우. 주인은 시커먼 눈알맹이를 한번 희번덕하더니 순사의 손에 든 발을 낚아채며 이런 제길 도적놈, 뒷전에만 물건을 사부왔단 말인가? 2원 80전 내라는 걸 단 50전 받으란다. 귀부인을 모신 기사에게는 더할 수 없는 모욕이었다. 순사는 바르르 몸을 떨다가 빽 소리를 질렀다. 이놈, 무엇이 어쩌고 어째? 장수가 애누리하는 것도 예사고 손님이 깎는 것도 예사지. 앉았던 장수는 벌떡 일어선다. 이놈이라니, 남의 물건을 사면 사고 말면 말았지. 누구더러 이놈 저놈, 다리 뼈다구를 분질러 놓을 놈 같으니. 경관의 얼굴엔 벌컥 피가 올랐다. 왜 이러셔요? 그만두어요! 하며 팔목을 잡아당기는 연의 손을 뿌리칠 겨를도 없이 이 편의 손은 저 편의 뺨을 갈겼다. 이놈, 날 누군 줄 알고? 에쿠, 이놈이 사람 친다! 는 고함과 함께 저 편의 반항하는 손길도 이 편의 뺨에 올라붙었다. 계집 대리니는 눈에서 불이 번쩍 났다. 그의 분노는 머리끝까지 사무쳤다. 생채기를 입은 경관의 자존심. 더구나 똥칠한 계집에 대한 체면이 그로하여금 물인지 불인지 모르게 하고 말았다. 입안에 버글하고 거품이 돌자 퉁겨나온 눈방울에 쌍심지를 켜며 두 주먹과 두 다리가 허산바산 장수의 몸에 붙었다 떨어졌다 하였다. 장수도 턱없이 맞고만 있을 리 없었다. 이놈! 내 명색이 뭐냐는 푸념을 섞어가며 그 편의 팔과 다리도 놀지 않았다. 한동안 에쿠! 에쿠! 하는 소리가 그곳의 공기를 무섭게 뒤흔들고 있었다. 이윽고 발장수가 악! 하고 외마디 소리를 치자마자 팍 그 자리에 거꾸러진다. 순사의 곧은 발길이 그의 급소를 들어가 질렀습니다. 그때 위지 삼잡 에어싼 구경꾼을 해치고 정복 순사가 들어왔다. 그는 걷고 발장수는 엇들려 경찰서로 갔다. 그날 밤이 채 새지 않아 발장수는 구류관에서 죽고 말았다. 그가 수감되던 날 저녁, 김주사와 주인의 딸은 애저녁부터 한시름 잊은 듯이 부채를 맞붙이며 머리방에 누워있다. 내 말이 어때요? 그런 쑥맥이라도 다 제 행투가 있지 않아요? 제 행투가 있으면 쓸데 있나?
떼어가는데 어쩌면 사람을 차 죽일꼬? 아이 무서워. 아주 표독한 놈이야. 사람을 어디에 칠 데가 없어서 하필 거기를 찬담. 떼어가기 전 연 이틀은 꼭 제 방에 처박혀서 끙끙 앓기만 하더니 오늘 아침결엔 샛노란 얼굴로 또 내 방에 스르르 들어오겠지. 들어와서 하는 말이 또 장관이야. 이번 일은 꼭 내 잘못이니 같이 나갔다고 행여 미안하게 생각지 말라나 어쩌라나. 그럼 제 잘못이지 네 잘못인고? 미안하긴 왜? 실업의 아들놈. 그리고 또 이것 좀 봐요. 제 지은 죄는 모르는지 잘하면 한 6개월 살 터이고 오래 살았자 1년만 살면 나올 테니 그때까지 기다리겠느냐 하겠지. 사람이 우스워 죽지. 쓸개 빠진 놈. 하하하. 그래. 기다려보지요 하였지. 기다려보지요가 묘한걸. 이런 수작을 주고받는데 그 방의 쌍바라지는 발 없어도 이제 무방하다는 듯이 열려 제켜 있었다. 제가 처음 이 작품을 소개할 때 제목 발에는 두 가지의 중의적 의미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이제 소설을 다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죠? 이 발이 하나는 문 앞에 치는 발이고 또 하나는 사람을 죽게 만든 발이라는 거예요. 발장수와 싸울 때 하필이면 발로 남자의 급소를 차버리다니. 남자들은 알 거예요. 그 급소는 정말이지. 네, 아시죠? 사랑의 눈먼 순사가 여자가 사달라는 발을 사주려다 발장수를 발로 차서 죽이고 감옥에 갔다는 이야기인데 자꾸 발발발 하니까 간장공장 공장장같이 말장난하는 느낌이 들어서 좀 웃겼어요. 사랑의 눈먼 남자들이 여자 앞에서 하지 말아야 할 행동. 절대 자기 힘이 세다고 다른 사람을 위압적으로 대하지 말 것. 남자는 자기 힘을 과시하고 싶었었겠지만 여자들에겐 그 반대로 덜 떨어진 사람처럼 보인다네요. 사실 그런 사람 좀 없어 보이긴 해요. 그렇죠? 남자들도 그런 남자를 싫어한답니다. 자, 현진건의 발이라는 작품을 들으셨는데요. 어떻게 재밌게 들으셨나요? 즐거운 시간이셨기를 바랍니다. 저는 또 다음에 재미있는 작품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행복한 책 읽기, 파피루스의 책 읽는 하루였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뵐 때까지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